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후폭풍을 어느 정도 진정을 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네. 당장 내일부터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대책이 시작된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 소상공인들이 대부분인 이 가맹점주를 지원하는 정책이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내일부터 이 개정된 가맹거래법이 시행이 되면서 가맹본부가 가맹점 영업지역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행위가 금지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가맹점주의 수익성이 개선돼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가맹점주 단체가 신고를 통해서 이 대표성을 얻을 수 있고, 그 대표성을 얻은 단체가 가맹본부와 협상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네, 대책 중에 카드 관련 내용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소비자가 밀접한 부분이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소비자가 사용을 하고 또 가맹점이나 이제 점포에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건데, 금융감독원은 올해 하반기 중에 이 카드 가맹점 대급 지급 주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 대금 지급 주기가 앞당겨지면 영세 가맹점의 자금 순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의무 수납제 폐지도 검토되는데요. 이 의무 수납제가 폐지가 되면 이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 협상력이 올라가서 이 수수료 인하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소상공인뿐 아니라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도 거론되는 것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우선 정부가 오는 18일쯤에 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함께 저소득층 지원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일자리 안정자금 또 근로장려세제 등의 확대 개편이 예상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근로자 한 명당 최대 월 13만 원까지 지급을 해서 사업주를 지원하는 인건비 보조금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올해는 3조 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에 더 확대하는 방안이 이번 정부 대책에 담길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또 근로상 장려세제, EITC라고 불리는 이 세제의 확대도 유력 후보 중 하나인데요. EITC는 일자리가 있어도 소득이 낮은 가구에 근로 장려금을 줘서 실제적인 소득을 늘리는 효과를 내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지급액을 2배 이상 높이거나 또 수혜자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소상공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카드 수수료와 이 상가 임대료가 인하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입니다. 네,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표한 효과를 보는 게 중요할 텐데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선 아까 말씀드린 제도 중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좀 짚어보면요. 여야가 2019년 이후에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규모의 상한을 3조 원으로 상한을 뒀는데, 네. 그래서 여당이 지원금을 늘리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야당이 반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겁니다. 또 반대로 축소를 할 경우에는 이 소상공인 연합회나 소상공인들이 이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좀 늘려달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축소할 경우는 당연히 반발할 것으로 그렇겠군요. 전망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EITC 아까 근로장려세제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 자체가 이제 저소득, 그러니까 소득이 낮은 근로계층을 지원하는 제도다 보니까 지금처럼 고용이 제대로 위축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 고용을 얼마나 늘릴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또 카드 수수료 인하나 상가 임대료 억제 등 이 부분도 사실 얽혀있는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많고요. 네. 또 법 개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에 이제 이미 문재인 정부 들어서 17조 원 가량의 재정이 투입이 됐는데 이번에 또 재정이 들어가면 결국 또 돈풀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 또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